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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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거의 1년 만이죠. 대만 국민 여동생 쭈미를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쭈미 진짜 안 본 지 거의 1년 정도 됐고 쭈미랑 또 추억이 또 많죠? 쭈미 집에도 또 초대돼가지고 쌍둥이 언니랑도 또 밥도 먹고 나 오늘 자고 갈 거야. 웃기지 마. 제주도도 가고 오늘 또 오랜만에 만나고 한번 출발해볼까요? 출발!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귀여운 쭈미 만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군관사죠? 네? 군관사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방송 중이에요? 예, 방송 중이에요. 인사만 하시겠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또 뵙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이고, 여행! 여행! 재밌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보기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간 서정이라는 숙소고요. 여기 또 이렇게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와, 뭐야? 아니, 여기 그냥 담장부터 이뻐. 오, 좋다. 그쵸? 쭈미 만나고 뭐 급한 거 없으면은 사실 타이베이에서 조금 더 방송해도 되기는 한데 너무 시작은 항상 심원딩 그다음에 중샤오부신 갔다가 야시장 갔다가 타이베이 101 이게 너무 틀이라. 저게 모델 묶는 거 같거든? 안녕하세요? Are you model? Model? No, no, model.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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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ouTuber. Or YouTube? Or team. 아, 팀이구나. Yeah, yeah, yeah. 오. Live stream, yeah? Yeah, live stream and I'm a YouTuber too. Oh, no way, actually. Yeah, yeah, yeah. Give me your YouTube channel. Yeah. What is your content? I give money away to people. 와, 돈 주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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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Rich? We play games. I give money away. This one. I make shorts. 우와, 아, 쇼츠를 이렇게 만드는구나. Yeah. Yeah, nice content. Thank you. 이야, 구독자는 20만 명 정도인데. Very nice. Nice content. Thank you. Yeah, man. Yeah. Thank you so much. Good luck. Thank you. You too. Good luck.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Happy New Year. 谢谢. 안녕. 오. 안녕하세요. 한국 사람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아, 대국 사람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구 어디서 왔어요? 북해. 아, 북해? 네, 아, 북해. 한번 가봤어요, 저. 북해인가? 어. 언제 갔어요? 2년 전에? 2년 전. 한국말 엄청 잘하네. 아, 조금 멀었어요? 여행 왔어요? 네, 여행 왔어요. 아, 여행 왔어요? 즐거운 여행 되세요. 행복한 여행 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한국말 엄청 잘하신다. 아, 아니, 오빠가 먼저 그랬잖아. 오빠가 먼저 나 놀렸잖아. 쭈미랑 진짜 제주도에서 진짜 재밌었지. 쭈미랑의 추억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들 그 알죠? 친구들 자취하면 집 들어가자마자 신발 뒤꿈치 살짝 들어서 던지고 무조건 우통 벗고 바지 벗고 바로 냉장고 열고. 나 이거 쭈미 집에서 가능해요. 그만큼 쭈미 집이 편해. 예? 왜요? 친구 집에서 옷 안 벗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무조건 친구 집에 왔는데 옷을 안 벗나?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봐. 왜 안 벗냐고. 무조건 벗어야 돼. 어디 문화임? 아야. 아, 안 그래? 아니, 옷이 불편하잖아, 여러분. 친구 집에 있는데. 나는 무조건 옷 다 벗는데? 팬티 빼고. 잘 때는 팬티 벗고 자고. 쭈미야! 쭈미 왔다. 쭈미 안녕! 야, 얘 여성스러워졌어. 더 이뻐졌는데? 나 잠깐만, 화장실 갔어. 화장실 갔다 와. 화장실 갔다 와. 아니, 쭈미가 성숙해졌네, 여러분. 1년 만에 봤는데? 쭈미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쭈미 아는 사람이 내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내가 대만 타이베이에 이제 방송하니까 쭈미한테 말했나봐. 그래서 쭈미가 내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정보를 많이 줬어요. 그러다가 내가 클럽에 갔는데, 쭈미가 그 클럽에 있다고 해서 만나서 인사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따로 만나가지고 막 쭈미 집도 놀러 가고 또 있었구나. 왼쪽이잖아. 아, 너 왼쪽 보게 하고 싶어? 응. 여기도 왼쪽이야. 아니야, 오른쪽 예쁘면 왼쪽 앉아야 된다고 했어. 하이.
쭈미 안녕. 여러분 쭈미입니다. 야 너 더 이뻐졌다. 어? 왜 이렇게 이뻐졌냐? 왜 이렇게 커졌냐 오늘? 예. 반갑다 야. 내가 시 어때 나 늙었어? 아 똑같아? 아 너 더 이뻐졌다. 살이 좀 쪘니? 네 오늘. 조금 쪘어? 근데 그게 이게 더 나은데? 어 잘 쪘어. 말하지 마. 주문하고 이야기하자. 왜 하필 맞아? 맞아. 화요일이라서. 시그니처 스파게티 더 스파게티 먹으려고. 맞아. 얘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파게티거든. 그것도 나 기억한다. 안 먹게 해줬잖아. 내가 스파게티를 못 먹게 했었어? 응. 자꾸 갈치 얘기만 하니까. 제주도까지 와서 스파게티를 먹는다는 거예요. 봐봐, 너 그때 같이 먹었지? 너 제주도 간 거야? 또 너... 제주도 얘기 싸울 거야? 아니. 너 여기 와봤어? 아니. 아, 처음 봐봐? 응. 아, 검색했어? 아. 난 일하면서 찾았어. 아, 일하면서? 똥 싸면서? 아니. 안 샀어. 아, 안 샀어. 일단 제일 비싼 거 한번 시켜보자. 스테이크. 돈 아껴야지, 내가 말했지. 아. 유미야. 너 진짜 매력있다. 아니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래도 좋은 거 먹이고 싶단 말이야. 쭈미 성숙해졌어. 나 성숙해졌어. 나는 늙었다고 했잖아. 어 동안이네? 그러면 나이가 늙는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게 동안이네 하면 그래도 좋은 거지. 나이는 어차피 사람도 다 먹는 거야. 나 너무 싫어. 아 나이를 멈출 수, 그러니까 봐봐 시간을 멈추거나 돌릴 수가 없어.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 봐봐. 자 오랜만에 짠. 컵이 예쁘다. 그냥 컵인데? 그냥 치과에 가면은 이걸로 그냥 각을 하는 컵인데 뭐가 있나? 할까? 쭈미 어떻게 지냈어? 좀 1년 동안. 작년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 2023년 왜 힘들었어? 일 계속 바뀌어가지고. 아 일을 그만두고 막 회사가 바뀌었어? 근데 지금 회사는 너무 좋아. 좀 약간 힘들었잖아. 경력이 자꾸 괴롭혔어 나를. 누가? 경력. 정력? 남자가? 여자가? 여자가? 왜 괴롭혀 너를? 그냥 회사에서 4시 딱 되면 술 먹어. 칵테일 만들고 나한테 막 일을 시키고 자기가 막 술 먹는 거야. 회사 안에서. 회사에서 술을 먹는다고? 그리고 한 시간에 한 번씩 1층에 나가서 담배 피워. 근데 한 번에 피면 한 20분 동안 피워. 근데 상사가 너네는 왜 이렇게 느리게 하냐고. 나 탓이라고 해. 네 탓이라고 해? 상사한테 뭐 아 괴롭혀요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소리함 같은 데다가 그냥 참다. 사내 괴롭힘이 조금 있었네. 그러면 그만둘 때 뭐라고 하고 그만둬? 영화 원티드처럼 키보드로 그냥 세레버리지 그냥. 나 뭔가 말해서 진짜 싫어해. 아 그거는 아니야. 그거는 알아. 근데 뭔가 싫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이 싫은 거지 말레이시아 자체를 싫어하는 건 말이 안 돼. 그러지 마. 알았어? 집에 갈까? 워킹홀리데이 가잖아. 야 맞아. 한국에 이제 워킹홀리데이를 갑니다. 몇 년 동안 와? 1년? 근데 뭔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좋아서. 아 같은 일이 아니야? 그만두고 가야 돼? 당연하지. 아 그만두고 가? 아 같은 일이 아니었구나. 그럼 워킹홀리데이 갔으면 뭐 하게? 회사 지금 가고 싶어. 그냥 알바 아니고. 왜냐면 전에 일 찾으면서 다 한국인이나 아니면 한국에서 거주했던 사람만 찾아. 근데 나는 둘 다 아니잖아. 그래서 경력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경력을 좀 쌓고 싶어? 아 그래서 알바 안 하고 싶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들어갈 회사는 있어 지금? 나는 찾아야 돼? 가을에 가니까 아직. 아 가을에 가는구나. 어디로 갈 거야? 어디서 살 거야? 아직 그것도 몰라? 서울이야? 모르겠어. 서울 아닐 수도 있지. 아 서울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래? 상관없어. 그냥 회사 어디 알아서. 오빠 회사에서 일할래? 팀진우? 싫어. 지금 6명이야 지금. 아, 왜 싫은데? 그럼 내가 뭐 해야 돼? 업무가 뭐야? 몰라 아직 그건 나도. 아 쉐쉐. 야 이게 이제 또 여러분 여기 시그니처 스파게티네요. 양파야? 양파도 먹어. 그래? 말했어. 왜 그랬다잉? 언니는? 언니 잘 지내? 나 언니랑 싸우고 있어. 언제? 한 달 전에. 우리 말 안 한 지 한 달 됐어. 뭐 때문에 싸웠어? 우울했을 때 내가 위로 안 해줘서 그래서 나한테 삐졌어. 왜 안 해줬어 위로를? 너 티야? 아니 나
티 아니거든. 아, 난 티야. 가을에 무조건 갈 거야, 한국에? 돈을 모아서 다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그래서 1년 동안 살고 싶어? 한국에서? 야, 근데 너도 진짜 야무지다, 얘도. 나는 얘가 한국에 가서 일을 한다길래 지금이랑 같은 회사인 줄 알았어. 한국 지정? 뭐 이런 건 줄 알았어. 능력 있다, 너. 좋은 회사에 언제든지 또 들어갈 수 있다는 능력이 있네. 나 전에 무역했잖아. 지금 마케팅 하고 있어. 재밌어. 왜냐면 디자인 이런 거 만들어야 되니까. 너가 재밌으면 됐다. 오빠도 이제 마음 편하게 밥 먹을 수 있겠다. 그거 하지 마. 내가 그때 얘 그거 닮았다 그랬잖아. 미국 그 애니메이션 중에 새 있어요. 새 노란 새. 얘 그거 닮았어. 트위팅? 약간 그 느낌이야 얘. 약간 귀여운 조류 느낌 나요. 하나 이글스 마스코트 수리 닮은? 찾아볼게. 너 닮은 꼴이 나갔어. 너무. 왜? 너 진짜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거야. 이거. 이건 괜찮아. 너 이 느낌 있다니까? 여권 사진으로 써도 되겠다. 나 이거 하나 물어봐도 돼? 우리가 안 만났던 1년 동안 혹시 내 생각 난 적 한 번이라도 있어? 뭐 하냐? 아마 한 번? 한 번? 한 번은 뭐야? 나도 쭈미 생각 많이 했어, 여러분. 나 너 생각 진짜 많이 했어. 아니, 대만에 오자마자 제일 많이 꺼내는 이름이 에이미랑 샤오잖아. 나나나 쭈미랑 만나는 거 한 번만 볼게. 아, 샤오 쪽에 가야겠다 막 이러잖아. 내가 쭈미 존에 못 간 이유가 뭔지 알아? 어제 클럽이 다 문이 닫았어. 그래서? 쭈미 존 가려면 클럽 가야 되잖아. 클럽은 에이미지, 웨이브. 웨이브는 에이미인데 그 딴 데는 너잖아. 내가 웨이브가 다 양아치 막 있는 데라고 했는데 오빠가 아니야, 좋아! 웨이브는 에이미 존이고 러프가 이제 쭈미 존인데 근데 어제 쭈미 존 가고 싶었는데 문이 닫았어. 아니 오빠가 중시어프신 도착하기 전에 벌써 막 샤오샤오 막 이러잖아. 신이주 가기 전에는 내 이름 꺼내야지. 그냥 그랬어? 안 그랬잖아. 안녕하세요. 오빠 안녕히 계세요. 봐봐, 우리는 쭈미가 최고야 이러잖아. 야, 남자 말 안 믿어. 남자 말 믿지 마. 근데 오빠 말은 믿어. 알지? 우리 제주도도 갔다 온 사이야. 제주도 갔는데 막 갈치 맵맵겹잖아. 내가 싫어하는 거. 제주도 가면 갈치랑 돗돼지는 먹어야 된다고. 근데 봐봐, 진짜 그때 눈 오고 엄청 좋은 추억이었지. 그래도 지금 생각해보면 어? 진짜로? 집 가서 물었다. 왜? 왜? 말 안 했는데. 그때 약간 트러블이 좀 있기는 했어요. 그것 때문에? 나 때문 아니잖아 그게. 충격 때문이잖아. 맞잖아, 나는 똑똑해. 그때 시청자분 몇 명이 막 뭐라 해가지고 쭈미한테. 내 잘못 아니야, 맞지? 안 말렸잖아. 아, 안 말렸다고? 장난하나. 그때 나 화 엄청 나가지고. 아니? 나 그때 벽 쳤잖아, 나. 쭈미가 최고다. 근데 확실히 진짜 느끼는 건데 쭈미처럼 이렇게 한국말 잘하는 친구 만나니까 또 재밌고 나도 너무 편하다. 근데 사실 내 차가 너무 힘들어했잖아. 내가 숙소에서 살짝 토했어. 아, 숙소에서 토했어? 아, 진짜? 나한테 말하지. 나 등 두드려줬을 텐데. 어? 등 두드려주고 통한 거야. 나 받아줄 수도 있어. 그거 좀 그래. 아, 받아줄 수 있어. 오바야. 받아가지고. 오마이갓. 야, 너 보려고 여기 온 거 알지? 와, 미치겠다. 까오션가. 야, 까오션 가기 전에 여기 왔잖아. 너 보려고. 나 내일 가. 거짓말 하지 마. 나 내일 까오션 간다니까? 아니, 그때 나한테 뭐라 했냐면, 나한테 연락했잖아. 어. 그래서 내가, 어? 다른 애들한테 연락 안 했어? 했어? 안 했어? 그래서 했지. 아, 남친이 생기거나 아니면 연락이 없어. 그래서, 아, 그래서 다들 이미 사람들, 이제, 나 다른 여자들한테 다 연락하고 다 답장 안 해주니까 아니면 남친이 생기니까 나도 연락하는 거잖아. 이미. 장난하나? 나 진짜 이거 화났어. 나 그때 생각했어. 지금 나 이건 좀 화난다. 나 이거 못 참겠다. 어? 말해봐. 와, 나 지퍼 있었으면 이제 열어서 그냥 보여주고 싶다. 내 마음이랑. 그걸 다 행동으로 볼 수 있거든요.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그래서 애미랑 샤오 얘기만 꺼냈잖아. 3일 아니에요.
앞으로 왜 저만 웃기긴 한데 너를 밖에 웃으질 못해 너무 후회하네. 근데 또 노래방 와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이 또 이 속에 남아있던 어떤 그런 스트레스 이런 거 좀 풀었다. 혹시 어? 혹시 혹시 뭐?